자, 1월 8일 프리뷰 시작으로 오늘 마지막 공연까지 총 50회에 걸친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서울 공연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관람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관객 여러분과 공연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에게 배우인 프로듀서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 배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뮤지컬의 정말 주인공들이죠. 뮤지컬의 진짜 힘, 앙상블 분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앙상블 분들을 환영하십시오. 멋진 프리시 역을 해주시다가 무대에서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계신 김지선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앙상블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스칼렛 오하라의 스턴트 우먼 해주신 이유진 양과 본인 역을 멋지게 소화해주신 박수. 이제 저희 주주들을 한 분씩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아요. 그래서 빠르게 할게요. 빠르게. 자, 다음은 벨 와튼 역의 김경성 배우님. 같은 그런 선물이었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멋진 배우분들과 정말 열정이 가득한 배우분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저에게 잊지 못할 그런 제 생에서 정말 찬란히 빛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 분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적인 명작을 뮤지컬로 탄생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신 박영석 프로듀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공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아까 김범래 배우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배우들과